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듀윌 생일 축하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진짜 뉴스 임성준입니다. 오늘의 뉴스, 에듀윌 창립 29주년입니다. 와우! 에듀윌이 벌써 올해로 29살이 됐어요. 1992년부터 교육사업에 첫 발을 내딘 에듀윌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기업이라는 기업 미션과 함께 고객의 꿈, 직원의 꿈, 지역사회의 꿈을 실현시킨다는 비전으로 달려왔는데요.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성장해왔습니다. 오늘은 에듀윌의 창립 29주년을 맞아 에듀윌의 주요 발자취 4가지를 숫자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 합격자 수 1위입니다. 에듀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 합격률을 달성했는데요. 2016년부터 주택관리사를 시작으로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등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며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둘, 22개 지역 전국 최다 직영 학원입니다. 2008년 에듀윌 부천 공인중개사 학원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전국 22개 지역 47개의 직영 학원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업계 최강의 교수진을 통해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 300여 종의 수험서입니다. 에듀윌은 공무원, 취업, 자격증 관련 수험서 300여 종을 출판하였는데요. 출제위원급 전문 집필진과 전문 편집인들이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수험서는 장기간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하며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넷, 주 4일입니다. 에듀윌은 2019년 6월 업계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직원들의 워라밸을 향상시켰는데요. 시차 출퇴근제 시행, 힐링큐브, 마음쉼 등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하는 복지를 꾸준히 시도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의 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오 정말 대단하죠? 업계 최초, 업계 최대, 업계 1위, 이런 대단한 기록에는 고객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듀윌은 이렇게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하고자 다양한 사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죠. 창립 29주년을 맞아 에듀윌에서는 간소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수사원, 장기근속 시상과 함께 기념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에듀윌 입사를 해서 5년 차가 되고 또 10년 차가 되고 15년 차까지 마침내 오게 됐는데요. 직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기게 된 믿음,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인재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믿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에듀윌이 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뉴스 임성준이었습니다.